넬손 세메두 주위를 살핍니다. 알바 알바 줄 곳을 찾습니다. 알바 치고 올라갑니다. 돌파해 좋은 드리블인데요. 파구가 필요한 상황. 우스만 덴벨레. 리오넬 메시 꽂혔었어요. 메시 자 슈팅까지 가다 슈팅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직접 때리나요? 때리 슛! 골포스트 한타!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아,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예상하고 미리 자리를 잘 잡고 있었죠. 저건 운이 아니라 세력입니다. 예상을 못했다면 옵사이드에 걸렸겠지만 자신과 수비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고려했다는 거니까요. 아 훌륭해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슈팅!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좋습니다. 경기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우스만 덴벨레
그렇습니다. 수비수의 위치를 아주 잘 봤거든요. 돌파에 들어갈 기세인데요. 메시 슈팅! 골포스트 한타! 루이스 수아레스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세컨볼을 예상하고 미리 위치를 잡고 있었죠. 개인 돌파. 자, 들어가나 슛. 아, 골키퍼 막았어요. 됐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슈퍼 세이브입니다. 튼튼하게 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기는 한 바르셀로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우스만 덴벨레 직접 때리나요? 리오넬 메시 한번 돌파할까요? 수비를 쳐 메시! 셀루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드립을 계속 이어집니다. 우스만 덴벨레 볼 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중앙 쪽으로 들어갑니다. 슛! 골 놓치지 않고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앞서 나갑니다. 자, 슛! 이걸 막았습니다. 개인 돌파 때립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기회 슈팅! 피케. 좋은 퍼스트 터치에 이어서 슛까지 완벽했습니다. 아, 득점 루트를 미리 생각해둔 덕분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바르셀로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